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또 어떤 책에는 나는 나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 한글 번역이. 영어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영어 번역은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 영어에는. 근데, 원래, 아람어는 어떻게 써졌느냐? 내가 아람어를 할줄 몰라.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람어를 잘 하는 사람이 영어식으로 표현을 해놓으면은 어떻게 써졌느냐? 이렇게 써진 게 아니에요. 아셸 이히에라고 써졌단 말이에요. 영어식 표현을, 여기에 영어 이전에 아람어식 표현을 철자법만 쓰자면 이렇게 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 사람이. 왜? 성서에 뭐라고 했어? 십계명에. 세 번째 계명. 십계명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르겠어요. 어떻게 읽어, 이거? 하나님 이름, 성경 읽으려면,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건데. 아무도 몰랐어. 어떻게 읽어야 할 줄을 몰랐어요, 이거를. 그리고, 읽어야 할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읽는 법도 모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 아무도. 그게 성경의 비밀인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그랬어, 하나님이. 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야훼 하면 어때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 그거는 십계명 세 번째 규율을 어기는 어마어마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잖아.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러셨어. 근데 야훼라는 이름을 우리 부르고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 주 하나님 주여 여호와시여.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분아. 여호와나, 여호와나, 야훼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발음이야, 똑같은. 왜 이렇게 읽느냐? 아무도 안 읽었어. 그 발음을 아무도 소리내서 읽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인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마라 그랬는데, 누가 읽어, 이거를? 아무도 못 읽은 거예요. 어떻게 읽는 줄도 몰라, 지금 이 철자를. 그리고 성경은 필사본으로 써진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성경을 쓸 때는 성경은 어디에서 썼냐? 나중에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쓸 때, 베낄 때 어디다 베꼈냐? 양피지에다 베꼈어요. 양피지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양껍질, 양껍질에다가 가죽에다 썼단 말이에요. 양껍질은 어느 정도로 비싼 거냐? 옛날에 백리에란 사람은 양껍질 다섯 장이 팔려왔어. 이걸 필사본으로 적을 때, 어쩌냐? 글자가 틀리면, 한 글자라도 성경을 필사본으로 옮길 때, 글자를 잘못 쓰다가 하나가 틀리면, 그걸 통째 버렸어요. 버리고 전부 다시 썼어. 특히, 야훼라는 이름이 틀려버리면은, 그거는 말도 할것 없죠. 무조건 성경은 쓰다가 철자 하나만 잘못 써. 뭐가 잘못되면, 물론 다른 글자는, 다른 문서는 긁어내고, 거기 부분을 칼로 긁어내면 돼요. 긁어내고 다시 쓰면 돼, 거기다가. 근데, 혹시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거기다 긁어내고 혹시나 누구라도 긁어내고 거기다 다른 글자를 쓸까 봐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만큼은 필사를 할 때 한 글자 하나만 틀리면 양피 통째를 버리고 새 거에다 다시 썼다고 성경. 그렇게 성경이 이어온 거예요. 성경이란 건.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할 줄을 몰랐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발음을 해야 할지는 모르니까 영어식 발음도 뭘도 이게 발음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브라고도 발음되고 여호와라고도 발음되고 여호와로도 발음되고 야헤로도 발음된 거예요. 이게요. 그게 이건 또는 시리우스 별에서 온 하늘 사람들, 하늘 사람들 또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도 신이라는 걸 모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신이 있어. 그 사람들도 원래 신은 그 사람들이 신을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신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는 그 사람을 신이라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온 사람 신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신을 또 믿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 그 하늘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 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남신은 이시비시라고 그랬어. 여신은 갖다가 이히리시라고 그랬어. 이 사람들이. 그런데 남신과 여신을 합해서 공통적으로 들어간 말이 뭐냐면 이히란 말이 들어가요. 이 시도 거기서 들어가고 이시란 말이 하고 이히란 말이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말을 줄여놓은 말이 S가 무궁이 돼. 여기 S 발음이 탈락이 돼서 무궁이 돼요. 이 말을 줄여놓은 말이 이히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사람들을 통째로 신이라고 불렀는데 우리의 이제 수메르 신화라는 이런 신화에서는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란 뜻이었대요, 원래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모시는 또 신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시는 신. 그 신의 이름, 그러니까 신들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신들 중에서 신이란 말이에요. 신들의 왕이란 뜻이에요. 이 신들 중에 최고신을 나타내는 말이야, 이게. 이히란 말이. 그러니까 최고신의 자리를 놓고 아까 하늘 사람들이 아니라는 신이 최고신이단 말이에요. 최고신을 놓고는 두 존재가 싸우고 있어요. 엔키라는 신과 엔닐이라는 신이 싸운단 말이에요. 최고신의 자리를 놓고, 후계자 자리를 놓고. 예, 아니 늙었어. 늙어가지고 신도 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라는 신이 늙어가지고 최고신의 자리를 놓고 싸워. 그래 서로 자기가 최고신이라고 주장을 해. 그래서 성경에는 야훼라는 신이 노아한테 나타나가지고 너 방주를 만들으라고 가르쳐줘. 큰 폭풍이 올 거다고. 야훼라는 신이 나와서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똑같은 야훼라는 신이, 똑같은 이름의 야훼라는 신이 예를 들면 폭우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폭우를 일으켜가지고 똑같은 야훼라는 신이 물바다를 만들어버려. 그러죠? 수메르 신화에서는 노아한테 나타나서 배를 만들려고 가르쳐준 신은 엔키라는 신이에요. 여기 물바다를 만드는 신은 그 신은 엔닐이라는 신이야.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서로. 다른 신인데 자기가 서로 야훼라고 주장을 해. 내가 신들의 왕이다고. 그래서 성경에는 야훼라고 써진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은 신으로 한 사람인 것처럼 써져버린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야훼라는 이름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니까 성경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에라는 영어를, 이걸 이히에라고 읽는데, 이게 야헤라고 읽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지금 이 해석을 해봤단 말이에요. 독일어라고 해가지고. 미친놈들이지. 이게 무슨 놈의 독일어야. 독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이거는. 이건 IM이라 뜻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신들의 왕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그래서, 이름이, 여기 이름이야, 요게. 요건 이름이 아니고, 대통령이랑 직함이야, 직함. 자, 누가 보내서 말할까?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가서 보내서 왔다 해라. 이 말이야, 지금.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름이다, 아시리가. 학자들이 아시리가 누군지 추적을 했어. 아시리가 이스크루예요, 이스크루. 이시크루라는 신인이라는 걸 확인을 했어, 성경학자들이. 이시크루가 누구냐? 아다드라는 신이야. 아다드고, 뭘로 판매냐? 엔리르 셋째 아들이라고 표현이 됐어. 그 다음에 이거는 풍신이야. 바람신이고. 이것도 아다드도 바람신이에요. 풍신이에요. 바람신. 아다드가 이 신이 엘사다예요. 그러니까 이 신의 이름을 어떤 데서는 이시크루라고 하고 이 신의 이름을 어떤 데서는 아다드라고 그러고 어떤 데에서는 엘사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신이 원래는 산신이에요. 산신. 산신인데 이시크루라는 신은 누구냐? 수메리에서 이시타르. 이시타르의 쌍둥이 오빠예요. 이시타르라는 신의 쌍둥이 오빠인데 바로 이시타르라는 신이 이시크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무슨 말이냐? 이시타르는 예신은 삼면신이었어요. 자, 이시타르는 예신 누구예요? 금성의 신이란 말이에요. 금성. 이시타르라는 여신은 삼면신이었어. 삼면신은 무슨 말이냐? 이시타 세 개인데 하나 얼굴은 잘생긴 미녀예요. 두 번째 다른 얼굴은 아주 못생긴 추녀예요. 세 번째 얼굴은 수염난 남자예요. 양성신이에요. 이 여신도. 우리가 왜 무슨 이야기하면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금문에 보면 여기 손 숫자예요. 손 숫자. 여기 금문이에요. 손 조금 내려있어. 이게 손가락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삼지창처럼 이렇게 아주 팔이에요. 손 숫자고 여기 막대기처럼 긴 게 하나 있어. 이걸 잡고 있어. 끝에가 끝에만큼 잡고 있어. 여기 아비 부자예요, 저게. 근데 수메리어나 유태인들이 사용하는 말이나 우리 한국말이나 다 한국말이에요, 그게. 전 세계 언어는 다 한국말에서 퍼져나간 거야. 다 한국말이야, 다 한국말. 예를 들면 수메리에서도 아비 이걸 줄여 앞 그러는데 이거 전부 다 한국말이에요, 다. 아버지란 뜻이에요, 수메리어서도. 유태인들은 이거를 라비 그래, 라비. 라삐야, 라삐. 라삐가 아비야. 아버지란 뜻이에요, 다. 아버지란 뜻인데, 라삐가 뭐예요? 아버지란 뜻이 아니지. 지금은 아버지란 뜻으로도 사용해요, 양친이라는 뜻으로.
원래 뜻은 뭐예요? 스승님. 스승님 이런 뜻이야. 스승님. 원래는 스승님도 아니야. 원래는 무슨 뜻이야? 신을 부르는 거야. 신. 신을 아비라고 그랬어. 신을. 신을 아버지라고 그런 거예요. 신을. 그러니까 남신 여신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남신하고 여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성별이 없어요. 그냥 신을 아비 부라고 했어. 금문에 보면 다 이렇게 써졌어요. 신은. 무조건 아비부가 붙어. 앞에가. 금문에 신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신들 앞에는 다 이렇게 붙어. 어떻게 할 수 있어? 자지야. 자지를 손으로 잡고 있어. 이거. 수많은 게 수. 무슨 뜻이냐면 정자. 씨앗. 인간의 씨앗이란 뜻이에요. 씨앗. 신은 인간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은 인간의 씨앗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야, 이게.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수메르 신화에, 자, 이난나라고 하는, 이난나, 이 여신이 아슈타르 여신이에요. 동일인이야. 이 아슈타르라고도 하고, 이슈타르라고 해. 이 여신이 지옥을 내려간단 말이에요. 자, 지옥을 스스로 내려가, 지옥을. 예? 겉속에 들어가가지고,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위험할 거를 알고, 자기 부하인 캐시토 신한테 당부한 말을 썼는데, 내가 만약에 지옥에 내려가가지고, 매우 위험에 처하면은, 예? 내가 만약에 지옥에 내려가고, 당장 며칠 뒤에 나타나질 않으면 말이야. 위험에 처했다고 알고, 아비, 아버지, 엠밀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라. 또 그러면서 아버지 엔키에 가서 도움을 청하라. 또 그러면서 아버지 아내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라. 또 그러면서 뭐냐? 아버지 난나에 가서 도움을 청하라. 이렇게 네 번을 반복을 해. 그러면 이 난나는 여신이 아버지가 내시게? 말도 안 되는 말단대 사람들이 한글을 다 썼고, 한문, 한글로 말을 했고, 한문을 다 썼다고, 저는 한문은 우리 글이단 말이에요. 다 말을 했어. 근데 그거를 아버지라고 해석을 한 거야, 그 당시 사람들이. 아버지가 돼버린 거야, 이게. 하느님이 무슨 아버지야. 남녀 양, 야, 남신과 여신이 합해진 남녀 일체의 존재가 하느님인데.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니, 아, 옛날 사람도 이렇게 해석을 잘못해놨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거를 바꾸고, 지금 멋대로 성경을, 성경에 이게 도대체 나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얼마나 바꿔 써버렸는지. 이시크르, 이 신이, 이 여신, 이 신이 나타났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 찾아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 신의 정체를 금방 알아버려.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내용은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냐. 아브라함이 우르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르. 네, 우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르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살던 사람인데, 원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죠, 이름이. 아브람이었어, 아브람. 아브람이었어. 아브람 종교 사람들이 한신만 믿었어, 그 당시에는. 최고신 한신만 섬겼단 말이에요, 최고신 한신만. 그 신의 이름이 뭐냐? 아라는 신을 섬겼는데, 아, 위대한 어머니란 뜻이에요. 위대한 어머니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위대한 어머니 신을 섬겼어. 브라마. 브라마를 섬겼는데, 이 브라마의 쉽게 이야기하면 제사장들, 제사장이라든지 성직자들, 성직자들은 뭐라 불렀냐면 브라함이라고 불렀어. 성직자들을. 하늘 사람들, 원래 하늘 사람들은 뭐냐? 아, 천민이요. 천민.
아, 천민이야, 천민. 하늘 사람이란 천민이란 말이야. 하늘 사람이란 말이야, 천민. 하늘 사람은 이거 천민인 거예요, 천민. 원래 하늘 사람들이 다 제사장을 하고, 제사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늘 사람들이 종교, 그, 높은 우두머리급 직급들을 다 맡아서 한단 말이에요, 하늘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식구들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늘 사람들, 하늘 민족들이 모시는, 하늘 민족들이 바로 뭐냐면, 불암이란 말이에요. 하늘, 거기 이제 불암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목사라든지,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 신이 바로 마고. 이 여신이 마고인데, 야, 이거 다시 봅시다. 마고는 남녀 양성의 신이에요. 남녀 양성의 신인데, 마고에서, 궁이와 소이를 배우자 없이 나. 궁이야. 마고와 궁이와 소이를. 이게 삼신이에요. 삼신 할머니야. 이렇게 해서. 근데, 그러면요, 이 브라마를 믿는 수많은 사람, 그 신들이, 여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을 해버려. 그 당시에. 너무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못된 짓만 일삼인데, 일삼이니까 하나님이 이 브라마라는 여신이, 최고 신이 매우 화가 났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브람 중에서 최고로 신실한 자, 그 성직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 가장 아주 믿음이 깊고 성실한 자를 골라서 A자를 앞에다 붙여줘. 그래서 A브람이에요. 이 원래는 A브람이야. 그래서 A브람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천민이란 말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하늘민족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백성들을 부르는 말이 고유가 뭐냐면 낙이에요, 낙이. 우리 고유 언어야, 낙이란 말은. 낙이란 말은 어디서 온 거냐? 아눈나기에서 온 거야, 아눈나기. 아눈나기가 뭐냐? 아, 아눈나기라는 존재는 최초에 신들이 하늘에서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랄루 가문과 아랄루라는 존재하고 아누라는 존재가 서로 하늘에서 싸움이 벌어져. 뭐냐면 지배권을 놓고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아랄루 가문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티탄족이야, 티탄족. 이게 사탄이야. 티탄족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탄족이에요, 이게. 이게 사탄족이란 말이에요, 티탄족이. 아랄루 가문이.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아누는 누구예요? 되냐면 제우스예요, 제우스. 자, 아누가, 제우스가 누구하고 싸워요? 자기 아버지하고 싸우잖아.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 그 계통에? 아버지가 크로노스잖아요, 크로노스. 크로노스가 토성의 신이란 말이에요. 에, 토성의 신이지, 토성. 크로노스가 토성인데, 토성은 뭐 영어로 뭐라, 영어, 토성이 사탄이에요, 토성. 영어로. 크로노스가 바로 사탄이라고, 아버지. 여기 크로노스의 형제뻘이 티탄족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라고. 크로노스하고 싸우는 거라고, 지금. 크로노스가 누구냐? 포키시야, 포키시. 포키시가 바로 크로노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우스는 누구냐? 포키시의 딸이에요. 이게 남신으로 이 남성 중심 사회가 되면서 남성 여신을 갖다가 남신으로 다 바꿔버린 거야. 이놈 역사가 소명책이 남 여신을 천자 남신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요. 여신 사회야, 여신 사회. 여신을 남신으로 바뀌다 보니까 제우스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제우스가 치우야 바로 소이란 말이에요. 제우스가. 그래서 이게 제우스가 이겨. 그래서 이 아랄루는 아랄루 가문은
티탄족이란 말이에요. 자, 제우스 가문들, 제우스가 아누야. 제우스 가문을 뭐라고 하냐면, 제우스 자식들을 아누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낙이는 자식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누낙이에서, 아누낙이에서 아누는 생략을 했고, 아누낙이 준말이야, 낙이는. 우리는 제우스의 가장 위대한 신의 친자식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천선민족이라고 그래, 우리 민족을. 왜 천선민족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르면서 천선민족, 천선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불러요? 선민이라고 불러,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뭐예요? 천선민족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왜? 천선민족들이 너무나 타락을 해버려. 하나님의 아이들, 이 자손들이 너무너무 타락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선택을 해. 자,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까 그 브라마를 섬겼는데, 브라마를 섬겼단 말이에요. 브라마를 섬겼는데, 예? 이 큰 브라마가, 사실은 브라마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냐면 할머니지, 사실은 브라마의. 손녀야. 손녀가 누구에 해당돼요? 치우야, 손녀가. 근데 치우를 무진장히 사랑을 했어. 이 둘 사이는 너무 사이가 좋은 사이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의를 물려준 거야, 이 치우한테. 그래서 아까 아랄루라는 티탄족인데 전쟁을 해, 아누 가문과. 아누와 아랄루가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아누 가문이 이기잖아요. 아누가 이겨. 그래가지고 이 아누라는 존재들이 아랄루를 전부 다 뭘로 만들어? 종으로 만들어버려, 신들을. 자기들 종으로 만들어버려, 아랄루 가문을. 이 아랄루 가문을 종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아누 가문이. 그래서 하늘 사람들 3,000명을 금과 은을 캐려고 중국 땅을 보내. 거기에 총대장이 누구냐? 엔키라는 아들을 먼저 보내. 근데 엔키는 어디에서, 누구하고 생긴 아이냐? 아들이야. 치유의 아들이야, 엔키는. 엔키는 치유의 아들인데, 여기 아들하고, 치우하고, 예? 여기 제우스하고, 티탄족 여신하고 합해가지고 태어난 아들이야, 엔키가. 그래서 티탄족이 원래 뱀인데, 다리가, 밑에가 뱀이에요, 엔키가. 자, 그래서, 여기 치우가, 이제, 제우스가 이리 보내는데, 이때 3,000명의 사람들을 보내는데, 3,000명 중에서 2,950명은 티탄족이에요. 아랄루 가문이야. 이게 종들이야, 종. 신들 중에서도 종 가문이에요. 종이어가지고, 이 신들, 2,95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기기라고 불러. 이 신들을 이기기라고 해, 하급신을. 여기에 상급신에 대한 50명의 사람들, 이 50명의 존재들을 아누낙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누 자식들이라고 해서. 자, 한국 사람들이었으면 바로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이 50명의 사람들이. 그래서 낙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한국에 저기 이 백성을 전부 낙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자, 새나기, 새내기. 아, 거기 우리 한국말이 많이 있어, 지금도. 내기란 말, 내기나 낙이란 말이.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백성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누낙이 후손들이에요. 전신의 후손들이에요. 전신의. 한국 사람들. 그래서 전부 다 세계말이 한국말인 거예요. 근데 뭐 짓불도 모르는 인간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갈라져 나온 민족.
코미디들 하고 자빠졌네, 진짜. 이스라엘 백성에서 갈라져 나온 민족이 아니야! 바로 한국 민족에서 갈라져 나간 쪼개가리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 아까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합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때요? 아브라함에 나타나고 내가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너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꽃방 넘어가잖아. 내가 너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만들어 주겠다. 홍익인간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뭐 인간을 이렇게 개콕 같은 소리. 홍은 넘친단 말이에요. 넘치는 인간의 숫자가 인간이 넘쳐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겠단 말이에요. 홍익인간의 말이 자손을 홍익인간이란 말이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인이 한웅을 내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홍익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홍익인간. 환인이 한웅을 내보면서 홍익인간을 환인이 뭐냐? 환인이 치우야. 오, 참나. 환인이 바로 치운 거예요. 환인이. 네? 환인이라는 이분이 이분이 치우다고. 이분이 바로 홍익인간은 이야기한 거예요. 홍익인간은 사람은 숫자를 넘쳐나게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너희 자손들을 넘쳐나게 해주겠다. 그 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그게 그 홍익인간이에요. 지금 환인이 치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티탄족이 이렇게 아랄루라고 티탄족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기기라고 부른다고. 티탄족을. 2950명이나 돼요. 티탄족. 자,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그 당시 왕이 누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그 당시 왕이 바로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이 왕이야.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니므롯. 니므롯이 누구냐? 잘 아시죠? 구스의 아들이죠. 구스의 아들이요. 구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함이죠. 함의 아들 구스고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노아가 있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이 있고 셈의 아들 중에 아스루가 있죠. 자, 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함 아들 그 다음에 구스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 구스가 누구냐? 아, 제국 고신이에요. 제국 고신 씨가 구스야. 그래서 이제 내가 나중에 여기 금문을 보면서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 여기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 금문에가. 제국 고신에 대해서. 니므롯에 대해서. 니므롯은 뭐라고 써있냐. 수메르 점토판에는 니므롯이 뭐라고 되어있냐면 님루드로 되어있어. 님루드. 수메르 점토판에는. 님루드로 되어있어. 내용은 똑같아. 이름만 틀리고, 그러니까 뭐, 하나, 뭐, 철자 하나도 틀리지 않아. 똑같이 써있어. 성경의 내용과 수메르 점토판의 내용이 똑같이 써있어. 이름만 님루드로 써있어. 여기는 님루드로 써졌고. 그런데, 동양의 산해경에가, 놀라 뒤집혀질, 이건 이야기인데, 산해경에가 이 이야기가 똑같이 써졌어. 산해경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 써졌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아니, 수메르 기록에 뭐라고 써졌냐면, 님누디에 대해서 쓸 때, 수메르 기록에 님누디에 대해서 뭐라고 써졌냐면, 그 님누드가 아담과 이브가 입었던 옷을 입고 있어서 모든 동물들이 그 명령을 따랐다. 이렇게 써졌어. 모든 동물과 사람들이 그 명령을 따랐다. 근데 산해경이가 뭐라고 써졌냐? 이 니므롯이 여인금이야, 여인금. 여인금이 니므롯인데, 왜냐면 구스의 아들이거든. 제가 고신의 아들이에요, 여인금이. 이게
그 여인금인데, 여인금 기록이 똑같이 사라졌어. 여인금 뭐라고 쓰냐면, 여인금이 남만의 옷을 입고 있어서 모든 동물과 사람들이 그 명령을 따랐다. 그리고 똑같이 사라졌어, 똑같이. 그러니까, 산에게 간 나도 안 읽어보고, 뭐 하나도 뭐, 금문신고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성경책만 달라진 있는 사람이 뭘 해석을 해. 금문신고도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 그리스 신화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 그리스 신화도. 그러니까 신화 공부, 그리스 신화 공부도 하고, 산해경도 좀 읽어보고, 아니, 이거 금문신고도 좀 연구도 해보고, 그러면 몇백억의 이야기가 똑같은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다. 똑같은 내용들이. 남만이 뭐냐? 남만의 옷을 입고 있어서 모든 동물들이 그 명령을 따랐다. 똑같이 써졌어. 자, 아담과 이브의 옷을 입고 있어서 아담과 이브가 남만이야. 남만이란 말은 우리가 남쪽의 오랑캐를 남만이라고 그래. 근데 이건 천만의 말씀, 남마이라는 건 남쪽 오랑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남마는 무슨 뜻이냐면은 한당 고기에 보면 최초 인류 이름이 뭐냐면 나반과 아만이에요. 아만 이거를 합해 놓으면 남마이잖아요. 최초 인류가 나반과 아만으로 딱 나와 있어, 한단 거기에. 자, 그 다음에, 수메르 신화에 보면은, 최고 신의 이름이, 뭐예요? 수메르 최고 신이 아니잖아요, 안. 모신의 이름 뭐예요? 이건 남신의 이름이야, 안은. 수메르는 거꾸로 뒤집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모신의 이름이 남무예요, 남무. 아, 남무하고 안하고 합하면 남망이잖아요. 희자들이 바로 아담과 이브라고. 똑같이 써졌어. 그리고 뭐, 그림으로도 자세히 그려졌어. 뭐. 금문신고에 보면은, 여기. 무슨 글자냐면, 제사 제자야. 금문에 나오는 제사 제자. 아브라함이 첫 아들, 큰 아들 누구예요? 이삭인가? 이삭을 데리고 산에 데리고 가잖아요. 장작을 쌓아놨잖아요. 장작개비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지르려고 하죠. 그때 관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아들을 제사 지내는 거예요. 아들을. 가장 첫 번째 나나 자기 가장 사랑하는 첫 번째 아들을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때 관습이야. 이 그림이 그대로 그려졌어. 이게 장작개비예요. 장작개비 쌓아놓은 거야, 우리가. 아들을 갖다가 올려놓고 있잖아, 지금. 아들 자자잖아요. 장작개비 위에다 올려놓고 있잖아. 이 그림 금문에 그대로 쓰였어. 자, 아까. 아브라함이 원래는 아브람이라겠죠. 아브람이야, 아브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왜 우울해서 살다가 다른 쪽으로 도망간 줄 아세요? 아무도 몰라. 왜 남쪽으로 내려갔을까? 그 당시 왕이 니므롯이었어. 아까 파벨탑을 세운 왕이란 말이죠. 니므롯이. 여인금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여인금인데 여인금은 신이죠. 그 여인금도 일등 신이야. 여인금도 신인데 여인금은 하늘의 별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하늘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같은 그런 엄청난 별의 징조가 보였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어머니가 아이를 동굴 속으로 데리고 가서 낳아요. 동굴 속에서 낳는 거예요, 아이를. 아브라함의 어머니가. 동굴 속에서 낳는 거예요.
그런데 니므롯이 별들을 보고 하늘의 별들을 갖고 이 엄청나게 똑똑한 놈이 나올 것 같아 가지고 그걸 죽이려고 당시에 당시에 그 산의 아이들을 얼마를 죽였냐면 7만 명을 죽여버렸어 니므롯이. 그래서 거기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도망을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우르란 지방이 뭐였냐? 당시에 12 황국 중에 하나야. 속국이었어, 속국. 그 한국의 속국이었다고, 당시에. 연방제 국가인데, 한국이라는 중심 국가가 있고, 12 한국이 있었어, 당시에. 우르하고 수메리가 그 12 연방 국가 중에 하나였어. 근데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신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인의 이름이 뭐예요? 자, 아브라함을 왜 아브라함으로 바꿨을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바꿨을까? 왜 바꿔서? 이유를 몰라 왜 바꿔서? 아,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이름 바꾸라고 그래요? 그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성경학자들이 왜 이걸 연구를 안 해보냐 이거야. 목사님들 왜 이걸 연구를 안 해봐? 아브라함은 아까 브라마에서 나온 말이 마 여신이란 말이에요. 는 그 신의 브라마 신의 종교 지도자라는 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존재했던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신이야. 이 신은 처음에 아브라함 이전의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신이야. 다른 신이 자기가 야훼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물어보잖아. 너 이놈, 네 이실직고를 해라. 이게 네 동생이냐, 네 부인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동생이기도 하면서 부인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 당시에는 동생과 결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새롭다는 뜻 아니에요. 라는 달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달을 뜻해, 라는. 달이란 뜻이에요, 라가. 달을 뜻하는데 달이란 말은 양달, 음달 할 때 땅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땅이란 뜻도 같이 있어요. 달이. 그리고 타르라든지 뭐 따르라든지 이게 전부 다 따르라든지 뭐 테라라든지 이게 전부 다 땅이란 뜻이잖아요. 흙. 이게 달에서 나온 말이야. 땅에서. 우리 한국말이야 전부 다. 이 세상의 모든 말이 다 한국말이야. 달에서 나온 말이야. 달. 달이 바로 땅도 되고 달도 돼. 달도 땅이잖아요. 그게. 하늘의 달도. 근데 하늘의 달도 의미가 있지만 땅이란 말이에요. 신은 새로운 신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땅이란 말이에요. 새로 얻은 땅. 신분도 마찬가지지만 여주댁, 김천댁, 수원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자들이 시집오면. 여자들은 이름이 없었어. 여당시만 해도. 여당시는 남자들이 전 세계를 정복을 해본 때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신분이 굉장히 비천해져가지고 여자들의 신분은 비천해지는 게 요 당시는 남자들이 정권을 잡은 시기단 말이에요. 이 당시가 BC 2300년 여기는 여기 그 아브라함이 된 때는 BC 1900년 경이에요. 이 당시는 남성들이 세계를 장악을 한 시기야. 그래서 여성들은 굉장히 비하돼가지고 이름이 없었어요. 여자들은 이름이 없어가지고 원래 자기가 살던 지방에 이름을 그대로 붙였단 말이에요. 시집을 가면은. 뭐냐 도대체. 사례가 뭔지를 아시면은 간단하단 말이에요. 티벳이라든지 인도 북부라든지 티벳이나 몽고 그 다음 베트남 같은 데 가면 집집마다 산이나 집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길다는 깃발들이 잔뜩 꽂혀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길다는 깃발들이 막 꽂혀져 있어. 거기에 뭐 글자도 써지고. 요게 사례예요, 사례. 요게 사례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사례 긴밭 언제 갈려 하느냐 시조 있잖아요. 그게 사례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례 긴. 사례가 길다는 깃발을 말하니까 긴 것에 대한 비유로 사례 긴밭 이렇게 쓴 거예요. 사례는 긴 깃발이야. 근데 부도지라는 체계가 사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 친절하게도 사례가 뭔지.
일루미네이트 여기 그 상징에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를 해놓고 꼭대기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이 있다. 그려졌단 말이에요. 이게 전시안이라고 그래요. 전시 모든 걸 꿰뚫어보는 이라고 해서. 이게 전시안이 그려져 있어요. 일루미네이트. 일루미네이트는 알라고 같은 말이에요. 알라. 남신이야, 이거는. 일루미네이트. 이게 알라가 원래는 뭐였다고? 엘루였다 그랬잖아요. 엘루. 루하고 라는 같은 말이고, 엘은 아라고 같은 말이고, 아까 A 발음을 아라고도 있고, 에라도 읽으니까 이게. 같은 말이야, 이게. 엘이나 알이나, 루나 라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라란 말이나 엘루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어디서 부르냐면, 이게 아카드 사람들이 부른 말이란 말이에요. 이 아카드 사람들이 누구냐? 아카드 사람들이 바로 아까 저기 바빌로니아를 세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빌론 사람들이야. 거기서 불경이, 선생이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 두 번째 존재는, 야웨라고 나온 존재는 반역자예요, 반역자. 원래 신에 대한, 야웨 신에 대한 반역자야, 이 신이. 자, 이거 전시안이라고 나오는데, 전시안은 뭐였냐? 뭘 전시안이라고, 여기 전시안의 상징은 금문신고예요. 여기에도 눈이 막 나와. 저게 똑같은 그림이 나와. 여기. 이 신을, 이 자를 감군이라고 불렀어, 감군. 감시하는 사람. 감군이라고 불러서 감시하는 사람. 예. 감군을 파괴를 해. 사례에다가. 이런 사례들에다가 감군을 파낸다. 자, 사례는 이런 긴 깃발인데, 원래 이야기부터 하자면, 하늘나라는, 한국, 이 한반도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 한반도라는 나라는 원래 지구에 태어난 이유를 알게 돼. 한국이란 나라를 알면. 왜 사람들이 지구에서 태어나려고 난리를 치는지. 한국이란 나라를 알면 그걸 알게 돼. 그, 인간은, 모든 영혼들은, 천상에 있는 존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존재들은 삶의 목적이 딱 하나가 있어. 이런 무생물, 책이라든지, 이런 펜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이 없는 건 없어. 생명은 뭐냐? 생명은 에너지야, 에너지. 예? 에너지인데, 에너지를 생명이라고 그래, 에너지. 에너지가 없으면 죽음이야. 에너지를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어떠한 존재도 에너지가 없는 존재는 없어. 에너지가 없는 온도를 절대 온도라고 그래. 절대 온도는 마이너스 273.2도인가 3도가 돼. 이게 절대 온도야, 이게. 이게 절대 온도인데, 이 상태까지는 모든 존재가 에너지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 에너지 역학으로 보면. 없어. 이런, 이 절대 온도까지 그런 온도는 없어, 우주에. 이 온도까지는 없어. 없어, 죽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 눈에 단지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여.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모든 존재는 생명이 있어. 그 생명들은 목적이 딱 하나 있어, 존재하는 목적이. 진화를 하는 거지, 진화. 진화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우주 하나님. 우주 하나님과 일체되기 위해서, 일체가 되는 게, 일체되는 의식을 갖기 위한 게 진화의 목적이야. 근데, 우주에는 수많은 별이 있지만, 진화를 위해서 가장 알맞는 별, 진화라는 데 너무너무 좋은 별, 진화를 하기 위해서. 그 별이 어디냐? 지구야, 지구. 그래서 서로 진화하는 생명들이, 진화를 원하는 생명들이 지구에 태어나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구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진화를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지구에 온 우주인들을 어떻게 했어? 자기네들 또 진화를 해야 해. 수련을 하고 자기네들 또 모르는 게 많이 있어. 공부를 해야 해.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하고 돌을 닦고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과 그 모든 의식 면에서 일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 이 사람도 수련을 하고. 그러한 곳이 어디냐? 한반도였어. 신들이 내려와서 사는 거야, 한반도에. 그런데 한반도에서 살다가 보니까 차츰 신들의 후손들도 그렇고 신들과 인간들이 인간 사이에서 또 많은 잡종들이 많이 생겨나.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잡종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사람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해갖고 원래 사람이 태어난 목적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사람은 딱 하나야 목적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사람 죽으면 여기 신이 있을 때 견고 학생 부근 신이라고. 학생이야 사람은 죽거나 살아나. 사람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사람 우리가 사람 그죠는 아 사람이 뭐예요? 아 삶 플러스 암이 사람이야 삶. 이게 사람이야. 살아가면서 뭔가 알아가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삶의 목적이야 이게. 이거를 잊어버린 거는 그거 사람이 아니야. 그건 암 죽어버려야지 뭐하러 살아. 사람은 알아가는 거야. 살아가서 뭐에 대해서 알아. 신과 일치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의 의식과 동일한 의식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이 지구에 내려온 거예요. 신들이 더 진화하기 위해서, 더 진화된 신이 되기 위해서 신들이 지구에 내려온 거예요. 지금 목적이 그거야. 그런데 망나니들이 공부를 안 해. 열심히 공부를 안 해. 그런 사람들은 어땠냐?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목을 잘라 죽여버렸어. 전부 다. 옛날에는 함신무응이라고 그래. 그걸 갖다가 함신무응은 목을 잘라갖고 신전에 그냥 다 받쳐버려.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은 목을 잘라서 다 받쳐버린 거예요. 그거 옛날에.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거를 공부에 재미가 취미가 없는 놈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냥 도망을 가 이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는 도망자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야 뭐 처치 곤란이야. 너무 많이 인구가 늘어날수록 도망자가 천점 생기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걔네들을 모아가지고 노동을 시켜. 노예를 만들어. 그리고 일을 시켜. 일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일을 시키려고 다른 데서 유배를 보낸단 말이에요. 좀 다른 땅에 새로운 땅으로 유배를 보내. 그리고 거기서 일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물자가 생기면은 다시 다 싣고 와. 한국 땅으로. 물자 한국에는 다시 싣고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싣고 와. 싣고 오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 감시하기 위해서 강군을 파견을 해. 감시자를 파견한다. 이 감시자가 바로 눈이야. 눈. 눈을 그려놓은 거야. 감시자를 표현한 거예요. 이 감시자는 누구냐? 하늘 사람들 중에서, 하늘 사람 중에서 뽑아가고 감시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다 감시를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 사람이 감시를 해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감시를 쉽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깃발을 한 개씩 만들어. 모든 사람들 깃발을 하네. 그래갖고 내가 그 사람이 깃발을 들고 다녀. 집에가 있을 때는 집에다 꽂아놓고 그 깃발을, 밭에서 일하면 밭에다 꽂아놓고, 논에 갈 때는 논에다 꽂아놓고 해야 해, 그 깃발을. 그 깃발이 사례야. 이 깃발이 잔뜩 꽂혀있는 거, 하도 많아갖고,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아갖고, 그게 사례벌이야, 그게. 그게 서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 경찰, 이게 금문에는 이상한 게 생겼는데, 이거는 원래 이 글자가 맞는 거예요, 그냥. 금문에는 이상하게 이게 집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리고 집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고층 집으로, 2층 집이 많이 모여있는, 금문에는 이상하게 생겼어. 이렇게 해갖고, 2층 집처럼 생겼어, 이게. 그게. 이게 잘못 그린 거야. 이거 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건, 민간머리라고 그래요, 민간머리. 이건 신을 나타낸 거예요, 신부족을. 간머리는, 가슴 신이라고 했죠. 신부족을 나타냈는데, 소인들의 나라예요, 나라국자예요. 소인들의 나라예요. 서울경이란 말이. 살아버린 말이. 아까 거기서 나온 거, 살아버려서. 살해버려서 나온 거, 살해버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원래 종이었어. 사르벨에서 살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종이었어, 원래. 그런데 그 종들 중에서, 어? 종들 중에서 정말 하늘 사람들이 너무 타락을 하고 못쓰겠으니까, 예? 하늘 사람들이 너무 타락을 하고 못쓰는데, 다른 사람, 하늘 사람들은 다 타락을 해버렸고, 이 종들 중에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너무나 신실하고, 그것 때문에 선택을 한 거야, 그 사람은. 그래서 선민이라고 그런다고. 그런데 이, 그 식민지 흔적을 남겨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사례로 바뀐 거예요. 바꾼 거예요. 이상. 이상.